했는데요. 옥상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쯤 처음 울음 소리를 듣긴 했는데. 아, 피디님 저기 있어요, 지금. 아, 있어요? 네네. 뿅! 아니 없어요 그냥. 오, 아찔하다. 여기도. 저희가 맞춘 지가 그래도 몇 개월 되니까 저희가 애호하고 이름 부르면 여기서 고기를 내밀기도 해요. 아, 이름이 있어요? 네, 저희 가족끼리 그냥 애용이라고 불러요. 여기 없다. 가자. Come on. A few moments later. 저렇게 지켜봐요. 어디 있다? 지 소리가 나니까, 아까 사람 소리가 나니까.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너무 미스터리한 게 도저히 고양이가 여기서 발견될 수 없는 높이고 여기가 거의 잠겨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. 아, 이게 비상계단이에요? 네, 이게 비상계단이거든요. 갔어요? 네. 아.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겠군. 네, 악어예요. 작년 10월 초에 밤에 애기 고양이가 혼자서 초라하게 애제자하게 있길래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엄마가 안 보여서 저희 식구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.
저건 뭐지?